자, 독서사 파트 수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풀이 할 것들. 포커스 67. 명령문 and, 명령문 or. 명령문 and를 쓸 수도 있고, 명령문 or를 쓸 수도 있으며, 그 다음에 이게, 자, 명령문 and, 명령문 or는 이과에 나중에 나오게 될 조건문이라고 하는, 조건문이라면, 뭐, 만약 뭐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겁니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 뭐면 만약 어떻다면 뭐뭐 할 거야. 뭐 만약 뭐 날씨가 춥다면 나는 따뜻한 옷을 챙겨 입을 거야. 이런 거. 이 문법이 서로 연결된 문법이라는 거. 조건문과 명령문 and 또는 명령문 or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or 뭐 and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or가 있을 때 조금 생각해야 될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조건절로 조건문으로서도 표현해 보라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on time이 뭐든가요? 제 시간에라는 뜻이죠. 제 시간에. 그다음에 이 quote는 몇 번째 녀석이니까 세 번째 녀석이니까 you will be quote는 무슨 뜻이다? 넌 자, 쿼트 당할 것이다. 라는 조동사 있는 수동태. 앞에서 배웠던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동사의 세 번째 연속해서 조동사 수동태죠.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eat less and you will lose weight. 겠죠. 오케이. 그래서 you will lose weight. eat less. less는 뭐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more의 반대말이죠. 자, 뭐, 얘들 각각의 출신을 보면, less는 little로부터 왔습니다, little. little이 little boy 할 때, little도 있지만, 적게란 뜻도 있습니다. 어찌도 되고, little이 이런 거 없잖아요. little도 어찌 어떤 다 되는 녀석입니다. 적어도 되고, 적게도 됩니다. eat little 하면, 뭐 적게 먹는다는 얘기인데, 덜 먹으란 얘기죠. 더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little이라는 녀석이 little less. 얘가 비교급이고요. less가 비교급이고, 최상급은 뭐던가요? least였습니다. 최소한의 이란 뜻입니다. little less least라는 어휘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more 같은 경우에는 many나 much가 원급이죠. many, much가 원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은 most죠.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이렇게 된다는 것도 어휘도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okay, and last. 덜 먹어라, and의 뜻이 그래서 뭐라고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라고 하기로 했죠. eat less, 해라. 그러면, you will lose weight. 그렇죠. 명령문으로서 상대방의 충고를 한 거죠. 좀덜 먹어라. 그렇죠. you should eat less, and you will lose weight. 살 빠지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이따가 조건문으로 바꿔보겠고요. 그 다음에, run away right now. run away right now. 뭐 하래요? 그렇죠. Right now, 지금 당장 튀어 이 말이죠. 지금 당장 토껴라. or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지 않는다면, 그럼 뒤에 올 말은 당연히 caught by the bear. 그렇죠. You'll be caught. 너는 잡힐 거야. 네가 잡을 거야가 아니라는 것도 조심해 하라 했습니다. You'll be caught. 수동태. 캐치를 당할 거야. 라는 수동태. By the bear. 그 곰에 의해서 넌 붙들릴 거야. Run away right now. Or가 그러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으로써.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Take a taxi. 뭐 해라? 택시를 타라. And가 뭐라고요? 그러면. You will be on time. 너는 제 시간에 도착하게 될 거야. You will be on time. 오케이, 그럼 얘들을 이제 조건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먼저 설명할게요. eat less, 덜 먹어라. and, 그러면 you will lose weight, 너는 살 빠질 것이다. 그러면 얘를 조건문으로 하면 만약이란 말을 넣어서 어울리게 만들란 말이죠. 그럼 만약 누가 뭐 한다면, 그렇죠. 만약 네가, 저 이거를 이제 생각해놔야 되겠죠. 명령문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you한테 하는 말이죠. 만약 네가 덜 먹는다면, 우리말로는 그러면 이란 말을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거 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 네가 덜 먹는다면 해놓고 그러면 이란 말을 해도 되지만 영어에서는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는 뭐할 것이다 라면 그대로 오면 되겠죠. 누구는 뭐할 것이다? 너는 살 빠질 것이다. 그러면 만약 네가 덜 먹는다면 뭐예요?
그렇죠. If you eat less 한다면 절대 이거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ou will lose weigh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if you eat less, you will lose weight 이렇게 조건문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땅이야. 해드자. 소위 요새 대신 걱정이니? 여러분들 학교 안 가다가 학교 왔는데 힘듭니까? 네. 아, 예. 망설임이 없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run away right now. 저 당장 이제 뭐 바로 조건문에 한글 쓰겠습니다. 만약 누가 뭐 한다면 오케이, 잠깐만요. 여보세요? 어, 다시 수업이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어? 오케이, 그래서 run away right now를 지금 뭐 당장 다 쓸까요? 명령문도 쓸게요. 어, 지금 당장 right now run away 해라. 달아나라. 달아나라. or가 뭐라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you will cop. 너는 곰에 의해 붙잡힐 것이다 하면 되겠죠. 너는 곰에 의해 붙잡힐 것이다.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조건문 다음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말을 넣으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 뭐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말로 만약 네가 지금 달아난다면 당장 달아난다면 이제 그러면 그러지 않는다면 안 넣죠. 그래서 누구는 너는 곰에 의해 잡힐 것이다. 만약 지금 당장 달아나면 곰한테 잡힐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달아나지 않는다. 그렇죠. 만약 네가 지금 당장 달아나지 않는다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방금 전에 명령문 or가 좀 생각해야 된다 했죠. 만약 네가 지금 당장 달아난다면이 아니고 달아나지 않는다면입니다. 달아나지 않는다면이죠. 너는 곰에게 잡힐 거야. 여기에 뭘 넣을 수가 없어. 그러지 않는다면을 넣을 수가 없다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그러지 않는다면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달아난다면이 아니고 달아나지 않는다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네가 지금 당장 달아나지 않는다면 어 그거 할래요? 어 바로 어렵게 갔네. If you don't run away right now 그럼 너는 잡힐 거야. You will be caught by the bear 하면 되겠죠. If you don't run away right now, you will be caught by the bear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얘기했듯이 저 if not이 unless니까 unless you run away right now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 unless 나왔을 때 선생님이 해석을 조심하라 그랬죠. 자, unless가 없으면 너는 지금 당장 달아난답니다. 근데 unless가 있으니까 만약 하지 않는다면이야. 그러면서 unless 안에 not 들어있다.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unless you run away 이 부분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run away 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방금 봤듯이 명령문 or는 뭐뭐 해라. 자 여기 갔어. 달아나라. 그러지 않으면 잡힐 거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설명인지 알겠습니까? 명령문 end는 그대로 했었죠. 아까 전에 if you eat less, you will lose weight. 뭐 바뀐 게 없었어 그냥. 여기에 eat less 앞에 if 쓰고 you 쓰고 주어 쓰고 if you eat less 없애고 end 없애고 you will lose weight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or가 있으니까 if you don't run away right now, 만약 네가 지금 달아나지 않으면 you will be caught by the bear. You will be caught by the bear를 할 수가 얘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한글을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죠. 한글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 만약 또 다른 표현 가능한 거 이거 있습니다. 만약 네가 지금 달아난다면 너는 곰에게 붙잡히지 않을 거야.
이것도 가능하겠죠. 만약 네가 지금 달아난다면 if you run away right now 하면 되겠죠. if you run away right now 너는 잡히지 않을 거야. you by the bear you won't be caught by the bear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한 군데 여기에 not을 넣든지 if you don't run away right now you will be caught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 not을 안 넣을 것 같으면 여기다 not을 넣어서 you won't be caught by the bear 여기다 not을 넣든지 둘 중에 한 군데는 or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수학 공식처럼 or가 있으면 not을 넣어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말 뜻을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ake a taxi and you will be on time이니까 만약 네가 지금 택시를 탄다면 너는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니까 앞부분만 해도 되겠죠? If you take a taxi 하면 되겠죠? You will be on tim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end니까 그대로 가면 됩니다. not을 어디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take 만약에 얘를 이제 똑같은 표현 자 take a taxi and you will be on time 하고 똑같은 표현을 or를 써서 표현하면 택시 타세요 했죠 or 넣으면 그러지 않는다면이죠 그럼 그러지 않는다면 넌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야 돼 be on time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Be quiet and you can listen to this music. 오케이. 그래서 be quiet. 뭐 해라? 조용해라. and가 무슨 뜻이라고? 그러면 you can listen to this music. 너는 이 음악을 들을 수가 있다. 조용히 하면, 그러면. 너 you can listen to this music. 너는 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 만약에 똑같은 표현을 or를 넣고 싶어. Be quiet or you. Can't listen to this music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좀 이따가 뭐 조금은 바로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만약 뭐 한다면 뭐할수 있다요. 만약 누가 뭐 한다면 그럼 만약 네가 조용히 한다면 If you are quiet지 뭔 소리 합니까? If you are quiet 그럼 and 없애고 You can listen to this music이죠. If you are quiet, 만약 네가 조용히 한다면 You can listen to this music이 조건문으로 바꾼 거죠. 만약 네가 조용히 하면 들을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n't move or the bees will attack you. Attack이 그래서 뭐 뜻인가요? 그래서 Don't move. 뭐 해라? 움직이지 말아라. Or 그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뭐 한다면? 움직인다면, 이 뜻이군요. 움직인다면, the bees will attack you. 그 벌들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만약, 뭐 한다면, 뭐할 것이다로 바꿀까요? 그렇죠? 그럼 만약, 뭐 한다면, 벌들이 공격할 것이다야. 그렇죠. 만약 움직인다면, 벌들이 공격할 것이다가 조건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 네가 움직인다면, 그렇죠. If you move. 그리고 이제 접속사 한번 썼으니까 또 다른 접속사 필요 없고요. The bees will attack you. 이게 조건문으로 바꾸는 거죠. 자, If you move, the bees will attack you. 자, 아까 전에 or가 있을 때 선생님이 not을 넣으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not이 들어있으니까 not이 하나 없어지죠. 됐습니까? 그렇죠. 이걸 무슨 수학 공식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말로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야. 됐습니까? 자, 여기 don't를 그대로 놔두고, if you don't move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not을 놔뒀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 not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If you don't move. 만약 네가 뭐 하지 않는다면, 그럼 벌들이 공격할 거야, 안할 거야? 움직이지 않으면 공격 안할 거다니까. If you don't move, the bees will not attack you. 여기 not을 그대로 놔뒀더니 여기 not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 무슨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말 뜻을 보면 만약 움직이지 않으면 공격할 거야예요. 아니죠.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공격 안할 것이다가 되는 거고요. 만약 움직인다면 공격할 것이다가 될 거고요.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공격할 거야. 이게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뭐 and, or 있을 때뭐 어떨 때 not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건 여러분들이가 그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아 이걸 무슨 공식처럼 뭐 not이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공식을 안 해오려면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막뭐 뭐라고 해 열심히 썼어 열심히 쭉 썼는데 해석해 봤더니 만약 네가 움직인다면 공격하지 않을 거야 검토해 봤더니 만약 네가 움직인다면 뭐 공격할 거 공격하지 않을 거야 움직인다면 공격하지 않을 거야라고 내가 답이라고 썼는데 이건 뭐 조건문으로 바꾸세요 해갖고 내가 막 열심히 썼어 그렇죠? 근데 해석해 보니까 이치를 따다 보니까 움직이지 마. 안 그러면 다시 말안 그러면이 움직인다면이잖아 움직인다면 공격할 거야 아 그러면 움직이지 않아야 벌들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썼는 거 내가 실컷 뭐 무슨 잘 몰라가지고 이거 잘 몰라갖고 마 내가 쭉 썼어 쭉 썼는데 if 시작해갖고 뭐 썼어 그랬더니 해석해봤더니 만약 네가 움직인다면이라고 여기 돼 있어 만약 네가 움직인다면이면 여기에 공격할 것이다야 공격 안할 것이다야 할 것이다죠 움직인다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이 명령문 and와 명령문 or를 조건문으로 왔다 갔다 바꾸는 문법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뭐를 할줄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을 하고 내용 파악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작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문법이라는 게 무슨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Okay, wash your hands or I won't fix your meal. 그래서 fix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고치다, 붙이다. 무슨 뜻도 있던가요? 그렇죠. 차리다. 그랬습니까? 뭔가 뭐하고 바꿀 수 있다? set하고 같은 뜻일 수 있다. 이 fix라는 놈이 좀 나중에 좀 골치 아픕니다. 그랬습니까? 고치다란 뜻이기도 하고 붙이다란 뜻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떤 부품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부품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고장 날 수가 있겠죠? 제자리에 갖다 붙이면 고치는 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던 게 떨어져가지고 고장 났으면 원래 자리에 갖다 붙이면 수리하는 게 되잖아요. 고치는 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손 씻어라. 그러지 않는다면 좀 풀어서 얘기하면 만약 누가 뭐 하지 않는다면 손을 씻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거든요, 여기가. 나는 너에게 뭐 식사를 차려주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뭐 해석은 그렇고요. 그러면, 만약 네가 뭐 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안 차려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한다면이야, 안 한다면이야. 그렇죠. 그럼, 만약 네가 손을 씻지 않는다면, 나는 won't fix, 안 차려줄 거야. 이렇게 되겠죠? 만약 네가 손을 씻지 않는다면, if로 시작하면, if you don't wash your hands.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or 빼고 그대로 쓰면 되죠. I won't fix your meal이고요. 그 다음에 if not이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 Unless you wash your hands. 그렇죠. Unless you wash가 not은 아무리 봐도 없지만 씻는다면이야, 안 씻는다면이야? 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Unless 안에 not 있다, if not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겠는데요. 뭐, if you read the manual, you will understand what to do. 일단 이게 무슨 뜻인지 볼까요? 매뉴얼이 그래서 뭐던가요? 그렇죠. 설명서. 사용 설명서죠. 매뉴얼. 됐습니까? 뭐, 매뉴얼은 그 외에도 뭐, 수동의, 뭐, 손으로 작동시키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at to do. what to do의 뜻이 뭡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죠. 무엇을 해야 할지. You will understand what to do.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해야 할지 뭐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If you read the manual. 만약 네가 설명서를 읽고 본다면 한국 사람들 참안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제품 사면 설명서 바로 버립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설명서 좀 읽으세요. If you read the manual. 설명서를 읽는다면 You will understand 이해하게 될 거야. 무엇을 해야 할지. 됐습니까? 그래서 what to do. 뭐로 바꿔 쓸수 있나요? 그렇죠. What you should do 하고 왔죠. 네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라 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what to do의 문법은 뭐라고 그랬고, 의문사 플러스 to do라고 그랬고,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요렇게 바꿨는데 얘 제목이 뭐였더라? 그렇죠.
그렇죠. 간접 의문이었죠. 됐습니까? 간접의 문문. What should you do? 가 직접 묻는 거죠. 너뭐 해야 되겠냐? What should you do? 직접 묻는 거고. What you should do? 네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나 하는 것. 어쨌든 의문사 플러스 to do. 뭐 덩어리? 안만 길어봤자 You will understand it. 그러면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to 부정사에 당연히 무슨적 용법이 될 수밖에 없고 조법이 될 수밖에 없고 간접 의문문은 절인데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명사절이란 말이죠. 명사구가 명사절로 바뀐 거죠 지금. 자, 읽어본다면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읽지 마라. 그러면 여기 보면 너는 이해하게 될 거라 그랬지.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읽지 말아라야, 읽어라야. 읽어라. 그러면 저 설명서 좀 읽어라. With the manual. With the manual 해라. 뭐 매뉴얼 대충 쓸게요. 그러면 and you will understand what to do. 그러면 뭘 해야 될지 이해가 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f you don't hurry, you won't have time for breakfast. 자, if you don't hurry, 만약 누가 뭐 한다면, 그렇죠.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you won't have time for breakfast. 너는 뭐 먹을 시간이 없을 거야? 먹을 시간이 없을 거야. You won't have time for breakfast. 됐습니까? 이거 볼까요? 뭐또 그렇게 껐다가 잠깐 켤게요 그러면. 오케이.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너는 저 아침 먹을 시간이 없을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아침 먹을 시간이 없을 거야. 그랬어. 아침 먹을 시간이 없을 거야. 여기다가 그러지 않는다면을 넣어볼까요? 그러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그러면 뭐 해라. 그러지 않는다면 그다뭐이 부분이 좀 어려우면 한글로 써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너는 아침 먹을 시간 아침 먹을 시간 없음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 해라. 그러지 않으면 아침 먹을 시간 없겠어. 서둘러라. 그렇죠. 서둘러라. 그러지 않으면 서두르지 않 그런 그러지 않으면 서두르지 않는다면 되는 거죠. 서둘러라. Hurry up, hurry. 되겠죠. Hurry. Or, 뭐, hurry up. 강조하기 위해서 up 넣으면 되고요. Hurry up. Or, you won't have time for breakfast. 됐습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서두르지 마! 서두르지 마! Don't hurry. 그러죠. 서두르지 마! 그렇죠. 그러면, and, 그렇게 하면, 너 아침 먹을 시간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서두르지 마. 괜찮아, 괜찮아. 아침 먹을 시간 없을 테니까.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될 테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좀 재수없죠.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너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일을 하다는 뭐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요런 거 냄새 나죠. 양념씨 들어가는데요. 요즘 초딩들한테 내가 조동사를 코로나 때문에 내가 초딩들 수업을 교재를 못 쓰니까 뭐 내가 만들어 갖고 수업하는데 아 이참에 애들 문법이나 끝내버리자 이러면서 열심히 비동사 일반 동사 얘들아 얘는 누가 들어있어 얘들아 얘는 더즈가 들어있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조동사도 욕심이 나서 조동사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조동사를 좀 쉽게 뭐라고 얘기할까 싶어가지고 양념씨라 그러고 있어요. 양념씨 뭐 can will 양념이다. 양념 냄새가 나죠? 그렇죠? 어떤 양념의 냄새가 난다? 캔의 냄새가 나죠? 오케이. 그래서 일찍 일어나라. 뭐, 왜, W로 시작할 수도 있고, G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뭐 할까? W로 다 합이 맞나요? 뭐 일찍 일어나세요. 그렇죠. Wake up early. 하면 되겠죠. Wake up early. 그 다음에 쉼표 하고요. 그러면, and. 너는 할수 있을 거야. You can do many things. 그렇죠. You can do. 무엇을? Many things를. 됐습니까? Wake up early and you can do many things. 아이고, 띵이라고 썼네. many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자, 그러면, 예, 만약 뭐 한다면, 이건 엔드니까 마음 편하게 가면 돼요. 그럼 만약 네가 일찍 일어난다면, if you wake up early, 엔드 꼭 빼고요, you You can can do do many many things. things. If you wake up early, you can do many thing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심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 2접시를 깨뜨릴 거야. 오케이. 뭐 조심해라라는 표현은 W로 시작할 수도 있고 B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뭐 할까요? B로 할래요? 예. 그럼 B로 시작하면 뭐 해라? Be careful. Careful이 형용사니까 be 동사 넣어서 명령문 만들고 있네요. Be careful. 그러지 않는다면 or. 무슨 양념 냄새가 나죠?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접시 깨트릴 거야. You will this plate 하면 되겠죠. You will break.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dish 해도 됩니다. You will break this dish. This dish는 발음이 좀 어렵네요. You break this plate. 됐습니까? 오케이. 자, be careful 말고 가능한 표현은 뭐 watch out 이런 게 있겠네요. 이것도 조심해. 근데 아, 이거는 좀안 어울린다. watch out 하고 be careful 우리말 해석하면 둘다 조심하다 이런 뜻인데요. watch out은 뭐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뭐 자동차 같은 게 오니까 조심해라 이런 느낌이고 be careful은 뭐 조심해. 평상시에도 좀 조심해 뭐 이런 느낌. 이게 낫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만약라면으로 바꿔본대요. 그렇죠. 네가 깰 거라는 이 부분은 안 건드릴 거야. 됐습니까? 깰 거다. 그러면 만약 조심한다면이야.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이야.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여기를 안 건드리려 했으니까 조심하지 않는다면이니까 if you 그렇죠. If you aren't careful이죠. If you aren't careful이죠. 무슨 don't입니까? 됐습니까? be 동사에 안 넣습니다. If you aren't careful 하고 or는 꼭 빼고요. You will break this plat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 unless you are careful 됐습니까? Unless you are careful, you will break this plat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뭐 했냐면은 명령문 and와 명령문 or 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저 뒤에 나오게 될 조건문을 미리 좀 봤어요. 자, 근데 여기에 적게 먹으라고 한 사람은 언제 적게 먹으라고 한 거야? 그렇죠. 현재 또는 절대로 과거는 아니죠. 그렇죠. 현재 또는 미래. 앞으로 좀 적게 먹어. 그러면 미래. 자, 이살 빠지게 될거 언제? 미래죠. 현재 또는 미래에 적게 먹으면 살 빠지는 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달아나는 거 언제? 현재 또는 미래죠. 그렇죠. 택시 타라. 그렇죠. 현재 또는 미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조용히 하는 사람한테 조용히 하라고 한 거야. 앞으로 조용히 해야 될 사람한테 얘기한 거야. 조용히 해야 된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앞으로 씻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손 지금 현재 상태가 더럽다. 그러니까 미래에 하란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스스로 알겠죠. 됐습니까? 자, 매뉴얼 언제 읽으란 얘기야? 미래에 읽으란 얘기죠. 절대로 여기다 뭐 넣지 말라고? will 넣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 will 들어가면 중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왜? 어떻게 해석할 거기 때문에. 만약 네가 그 설명서를 읽을 것이라면, 여기 will이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죠, 여러분들이. If you will read the manual 하면, 만약 네가 그 설명서를 미래에 읽게 된다면, 너는 무엇을 해야 될지 미래에 이야기, 미래에 읽으면, 여기 will 들어가 있으니까, 시제 일치 잘 이루어졌네, 이러고 있습니다. 미래에 읽는다면 미래에 이야기 될 거다. 이상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만약 네가 미래에 서두르지 않는다면 미래에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진다는 얘기 할수 있죠. 그렇죠? 절대로 여기에 이 부분 만약 라면에는 절대 뭐 넣지 말아라. will 넣지 말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조건문 할때 if 접속사 if에 대해서 할때 얘기하겠지만 조건문의 조건이 이루어 조건을 전체가 아니야. 전체 선생님 여기 will 있는데요. 여기 will은 주절이니까 넣어야 돼. 됐습니까? 네가 미래에 이해하게 됐고 네가 미래에 뭐 먹을 시간이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will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거 막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뭐 영어 가르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기다가 막 애들한테 아 여기다가 will 넣으면 안돼 그럼 이거 다 없애버립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의미 속에 will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주절이니까 여기 will 있는 거 시비 걸면 안 돼. 됐습니까? 여기 손에 다 will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will 있어야 되잖아요, 바보야.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여기는 설명이 쭉 뒤로 여러분들 졸기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한번 히스토리 점검합시다, 그쵸? 조금 써야 되겠네요. 그럼 뭐 1번 해놓고 뭐 정말 쉬운 거. 자, 이렇게 쭈뭐? 그렇죠? 뭐 이거하고 거의 동시에 외운 게 I like that 뭐 이거 그렇죠? 해놓고 뭐라 그런다? 지시사 됐습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얘는 지시 대명사 얘는 지시형 용사 북을 꾸며주니까 딴책 말고 어떤 책저책 됐습니까? 지시사 제일 먼저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정확하게 언제 비운지는 교과서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선생님 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 명칭은 부사입니다. 그렇죠? 왜 부사다? 이 뜻이 뭐고?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으니까 에어컨 틀지 말자라는 뜻이고 이 that을 의미상 뭐 얘를 지금 타이핑할 걸로 바꾸면 뜻은 조금 다릅니다만 역할은 똑같아요. 뭐야? 그렇죠? 얘나 또는 뭐하고 똑같은 역할하고 있다? 대리하고 똑같이 하시라는 어떤 시를 꾸며주는 부사로서의 대시단 말이야. It's not that hot. 극히 덥진 않은데 뭐 극히 뭐뭘 극히 뭐 이런 거 있잖아. 물 극히 덥진 않은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부사에 대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뭐 뭐 이거 쓰겠죠 뭐 그렇죠? 그다음 뭐쓸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죠. I think that I'm handsome. 뭐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걸 선생님이 말한 거는 겁 만드는 대시라 그랬는데 근데 얼마 전에 겁 만드는 뭐가 또 하나 더 배운 것 같아. 와. 그렇죠. 차이점은 여기가 어떻다? 완벽하다. 그렇습니까? 나 잘생겼어. 완벽한 문장이지. 그렇습니까? 여기 덧띵을 넣을 자리가 있나요? 덧띵, 여기다 넣을래요? 여기다 넣을래요? I am handsome 덧띵이야? 덧띵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덧띵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명사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고 명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곧 문장이 완벽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공식 명칭은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고 합니다. 명사절을 뭐더 길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하는데 뭐 얘는 조금 깊이 있게 다뤄봐야 됩니다. 좀더 깊이 있게 다뤄보면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It's true that he is handsome. 하면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너는 사실이다. 그가 잘생겼다는 것은 그렇죠. 이거 가주어, 진주어, 가진 사실이다. 구문이죠. 가진 구문. 여러분들 가주어, 진주어 하면 it is true 뭐 어쩌고 to do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가주어, 진주어 중에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얘랑 똑같은데요.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은 얘는 이렇게 돼. 됐습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이상해. 됐습니까? 차이가 뭐냐? 얘는 목적어죠. 그쵸? 근데 얘는 목적어 아니고 뭐예요? 주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어일 때는 얘를 이렇게 괄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시험 문제가 자꾸 나온단 말이야. 다음 대중 생략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고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있지만 얘는 생략하면 이상 it is true he is handsome 이런 거 있다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끊기는 부분이 없어. 사실이다! 뭐가요? 그가 잘생겼다는 건. 됐습니까? 얘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히스토리 잠깐 끝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 그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거? 그렇죠. 뭐 띵크 쓰지 말까? 노 쓰자. 이름 좀 재수 없겠네. 아이 노더 보이 댓 이즈 핸섬. 그쵸? 나는 뭐 한대요? 나는 안 되죠. 누구를 알아요? 그 머시맨 안 되죠. 어떤 머시마? 잘생긴 머시마.
그렇죠. 잘생긴 것이만 알고 있다. 나 제하라. 잘생겼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리고 얘 이제 관로하고 뭐라고 쓸까요? 관계사. 뭐 정확하게 대명사까지 쓰면 되겠네요. 갬여사는 뭐야?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대또 생략할 수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얘 생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근데 얘랑 같이는 생략되는데 얘가 같이 생략되면 단어가 하나밖에 안 남았네. 일로 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I know the handsome boy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 녀석은 생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 됐습니까? 그리고 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더 있죠. 뭐 생략할 수 있는 부분 표시합시다. 갈로 이제 내가 생략할 수 있는 걸 얘기할 때가 뭐 거의 비슷하게 생긴 문장 써볼게요. I know the boy 하고 이제 death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쓰면 이제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하나 써줘야죠. 됐습니까? I know the boy that Jane likes. 그렇죠? 그럼 난 이번에는 똑같은 어떤 머시마를 똑같은 머시마인지 모르겠지만 너도 머시마를 알죠? 이거까지 똑같죠? 머시마는 머시마인데 어떤 머시마? 제인이 좋아하는 그렇죠? 제인이 좋아하는 그 머시마 누군지 알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번엔 얘한테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얘가 분명히 무슨 시 시작하는 사인인 게 분명한데 어떤 시 시작하는 게 강요한다는 얘기는 얘가 관계대명사라고요. 딱 1, 2, 3이 아니고 4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관계대명사라는 거. 근데 뒤에 뭐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가 좋아, 동사. 있으니까 얘는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서운 문장 하나 보여줄게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어이구 무서워라. 완벽해져 버렸네. 그렇죠. 그렇죠. 이힘 분명히 누가 잡아먹었는데? 돼지 잡아 잡아먹고 데리고 먹었는데. 왔는데. 저 좀비 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거두 가지. 생략할 수 있다는 점과 좀비는 반드시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뭐 관계사 어느 정도 정리한 것 같고요. 뭐 다섯 번째 대수로 넘어가면 뭐 할까? 다 끝났나요? 뭐좀 남았는 것 같은데, 그치? 그래. 자신감 있게 얘기해. 이러면 되겠네. 됐습니까? It was so hot that I asked the teacher to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됐습니까? 어땠답니까? 너무 더웠다. 이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여기 가만 보니까 ask A to do가 뭐였더라? A에게 뭐뭐 해달라고, to do 해달라고. 요청하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에게 에어컨 좀 켜달라고 뭐 했다? 요청했다. 요청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관로하고 얘 명칭은 뭐다? 소대꾼. So that 군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세 히스토리가 끝났나? 이제 남아있는 거. 예방접종. 됐습니까? 아이 know the fact that he was a thief. 내가 뭐 한대요? 나는 그 사실을 안다. 그렇죠. 이 대슬 보고 뭐라고 곧 배울 예정이냐면 얘를 보고는 동격의 대이란다. 그렇죠. 자, 왜 동격의 대시라냐? 여기에 내가 어떤 사실을 안다 그랬어. 그렇죠. 그 사실이 바로 누가 뭐라는 사실이야? 도둑이죠. 됐습니까? 나는 그가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자, 이 동격의 대시 해석을 써보면 4번에 대타고 헷갈리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해석을 써볼게요. 얻다는 건가? 띄워야 되는 건가? 애가 오케이, 언제 도둑이었단 걸 과거에서 느꼈다는 언제 걸 알고 있다? 현재 알고 있다. 오케이.
회사에서 보면 끊어 있게 보면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어떤 사실을 안다고? 그냥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안다고. 자, 얘를 뭐로 헷갈리기 쉽다? 관계사로 해석하기가 너무 쉽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식의 문제를 내느냐?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써놔. 그러면 이 녀석을 관계사로 생각하는 얘가 내가 더 팩트 사람 아니니까 위치 와도 상관없겠네. 근데 얘는 관계사가 아니야. 동격의 위치라는 건 없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찾는 방법은 동격의 대슬 찾는 방법은 자, 일단 끊어읽기를 표시해 보면 아 이건 표시가 씨 없어져 버려서 일단 줄을 비우고 I know the fact that he was a thief, so the fact 아 is네요 is that he was a thief. 그 사실은 그가 뭐였다는 것이다. 그가 도둑이었다는 것. 이봐. 이거 뭐 하는 데다고 똑같냐 하면 겁 만드는 데시였네. 자, 여기 보세요. 어때요? 완벽하죠? 그쵸? 얘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걸 찾는 또 다른 방법. 더 팩트가 들어가서 말이 돼야 되는데. 더 팩트 어디다 놓을 거야? 그쵸? 그 말은 얘가 선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동격의 that 남았고요. 아, 이거 할 거야. 이 수저 이렇게 할 거야. 그다음에 여섯 번째 대신 뭐가 있냐? I went there so that could를 뭐못 쓰고 있냐? 네, I went there so that I could meet the actor. 이번에는 so that이 붙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I went there to meet the actor. 내가 뭐 했대요? 거기 내가 거기 갔대죠. 갔다. 네, 그 배우를 만나기 위하여.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그렇죠. 얘를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So that이 붙어서 누가 뭐 한다면 누가 뭐뭐 하려고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7번까지 있네. 그쵸? 오케이. 끝난 줄 알았지? 예방접종 몇 대냐? 아, 3대만 맞아. 됐습니까? 뭐 할까? We are the best actors. 우리가 뭐 제일 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거 이거를 해석하면 우리가 최고의 일꾼들이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을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말아 이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예? 아 예. 다들 동의하시나요, 참? 알겠습니다. 자, 이 표현을 좀 강조해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최고의, 일꾼이다! 우리가 최고다! 이걸 보고 이제 강조라고 해요, 강조. 됐습니까? 자, 뭐, 우리말스럽게는, 우리말은 이렇게 강조하지 않죠. 우리말로 이렇게 강조하면, 뭐 이렇게 강조하죠? 그렇죠? 최고의 일꾼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말은 좀 뜸을 들여잡고 중요한 걸 자꾸 뒤로 보내. 근데 영어는 중요한 걸 자꾸 앞으로 보내줘. 그렇죠? 그래서 얘를 최고의 일꾼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최고의 일꾼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It is we! 바로 우리야! That are the best at workers. 최고의 일꾼인 놈들. 그래서 얘를 조금 이게 지금 여러분 내년 이맘때 시험 치게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때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아, 정말 짜증나죠? 됐습니까? 그렇게, 자, 이렇게 짜증나니까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 중3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뭔 짓을 하기 시작하냐? 이게 이제 여기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찾으라는 고1 문제인데요. 이게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대시야. 됐습니까? 이 문제는 뭐, 다 관계사야, 다 관계사. 다 관계사라서 대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얘는 관계사라서 된 넣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이제 ABC 중에 하나는 관계사라서 대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동격이라서 대시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하나는 이때 강조구문이 대시고, 이런 식으로. 또는 다른 유형은 어디 하는, 그러니까 뭐, 대시나 위치에다 밑줄을 맞거나, 위치에다가. 빼놓고 다음 ABCDE 중에 틀린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det을 구분하는 거에서 그래서 수업할 때 선생님 귀찮지도 않아. det 나올 때마다 자꾸 이렇게 귀찮지만 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히스토리는 반 정도까지 온 거죠. 아, 반 조금 넘었구나. 여기까지 왔죠.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도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얘는 또 뭐라고 해놨나? 그런데 A의 interest는 이게 될 수가 있어요. 빈칸 즉 대시 들어갈 답이 앞에 있으면 자 그런 거입니다. 오, 지민이는 내일 온다고 시험 치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히스토리 체크해 봤는데 뭐 3번에 있는 데스에 대해서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또 시험 문제가 다 배우고 나면 애들이 지금 이제 참 이거 중3들이 시험 쳤는 거 알잖아. 그쵸? 다들 전번에 시험 성적이 많이 안 좋았던 친구도 하여튼 다 90점 이상 다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뭐 어떤 친구는 35점, 25점 정도 성적이 올라간 친구도 있고. 맞습니까? 지난 시험 못 쳤던 거지. 맞습니까? 어쨌든 뭐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뭐그 어떤 보다도 잘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하고 있으니까,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요. 오케이.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걔들이 이제 어디까지 배웠냐면, 중3들이, 여기까지 다 배웠고, 여러 배우는 데까지 다 배웠고, 얘도 배웠고, 얘는 아직 안 배웠고, 얘는. 안 배운 거 치워버리자. 배웠고, 얘도 아직 안 배웠고, 이걸 배웠거든요. 강조 구문. 근데 이 강조 구문 생긴 게 아까 전에 내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 하나 보여줬어. It is 뭐 true that he is handsome. 뭐 이런 문장 보여줬죠. 생긴 게 여기 is 있고 여기 that이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 is 있고 that이 있으니까. 생긴 게 되게 비슷해. 지금 너무 티나는 걸로 내가 넣었는데, 이거 말고 좀 약간 헷갈리는 다른 걸 강조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딴걸 강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is로 시작했고, 중간에 되시고, is로 시작했고, 중간에 되시고, 이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하는 대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수업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은 뭐 번역해서 얘기하면 누가 뭐 한다라는 완벽한 문장이었는데 뭐 그는 잘생겼다였는데 대시 앞에 오니까 그가 잘생겼다라는 것 됐으니까 암만 길어봤자 지금부터 이 뒤에 나오는 거나 이렇게 만들면 이게 암만 길어봤자 뭐하고 똑같으니까 it하고 똑같으니까 it이 하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뭐 it is good 되고 my hobby is it 내 취미는 그거야 I like it I know about it. it이 하는 세 가지 역할, 명사가 하는 세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다음 명사절이 주어로 쓰일 때는 그러니까 주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쓸 수가 있으며 자, 이 얘기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동사의 목적어인 경우에 대신 뭐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가 있는데 누구하고 똑같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와 같은 문법인데 그건 목적격 관계 대명사 거고 얘는 접속사인 거예요. 같은 대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 같은 대신 아닌데 각자 다른 이유로 생략이 할수 있다고 마찬가지. 목적격 관계 대명사 티가 나는 방 티가 나는 건 얘가 틀림없이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고 했는데 뒤에 뭐가 있네? 주어랑 동사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대신 이렇게 갈로 칠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that Kate hates sleeping is certain. 오케이, certain. 안만 길어봤자 it is certain인 거죠. it is certain. 어떻다? 확실하다죠. 사실이다가 아니고. 됐습니까? certain의 뜻은 확실한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분명한. that Kate hates swimming is certain 하면 케이트가 수영하는 것을 싫어한 바는 완벽했죠. 근데 대부분 한다라 는 것은 확실하다. 케이트가 수영 싫어한다라는 사실이 분명해, 확실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is certain that Kate hates swimming.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나중에 대화 파트에 뭐라고 나오냐? 뭐 표현하기? 확신 표현하기라고 여러분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I'm certain. I'm sure that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th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tried your best.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네가 너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다. You tried your best는 넌 최선을 다했다. 여기에 이제 이거 비워놓고 여기에 what이겠냐, 대시겠냐 하면 그럴 때 여기다가 뭘 넣으려고 해봐라. The thing을 넣으려고 해봐라. You tried the thing your best. You tried 누가 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와이스.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 말은 곧이 부분이 어떻다. 완벽하다. 케이트가 수영을 싫어합니다. 완벽하다. 그러니까 대시 계속 오고 있습니다. What이 아니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보어 얘기했죠. 보어는 뭐가 뭐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됐을 때 것이 것이다 될 때는 무슨 보어? 명사 보어. 어떠니 어떻다 될 때는 형용사 보어. 알겠습니다. 명사 보어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Sarah knew. Sarah가 알고 있었죠? That I was lying to her. 내가 그녀에게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나는 그녀에게 거짓말하고 있었어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더띵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녀석을 것만드는 대시고요. 이 녀석은 관로를 쳐놨죠.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자, 얘 생략해볼까요? 얘 생략해보면 어떻게 되냐? The important thing is you 이래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이상합니다.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습니다. 얘들은. 오케이. 그래서 것만드는 대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우게 될뭐 이때 강조 구문이냐 뭐 이런 것 얘가 뭐 하는 대신 명확하게 탁 집어서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 2, 3, 4 중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8번까지 있네요. 그렇습니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려운 표현은 take part in 하고 같은 표현 됐습니까? Take part in하고 같은 표현 한 개만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마라톤 이러는데 뭐 이게 TH니까 혀를 살짝 문거 메라선. 메라선은 원래는 어느 동네에 있는 동네 이름이죠. 어디에 있는 동네 이름인가요? 그리스에 있는 동네 이름이죠. 글쎄, 메라톤, 뭐, 그, 뭐, 뭐였더라? 계곡? 아, 계곡 아니고 평지인가 뭐 있는데. 하여튼. 뭐, 옛날 얘기에 의하면,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에 어떤, 뭐, 아테네의 병사가 우리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저 42.195km를 쉬지 않고 뛰어가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고 죽었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그래서 그 병사를 기리기 위해서 대신 이런 걸 하잖아요. 42km 찍어 죽었어요? 42.195. 그게 마라톤이 뛰어야 할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42km도 아니고 42.195km 그 병사가 뛰었던 거리랑 같은 거리를 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보통 그 세계 기록이면 한 얼마 정도 만에 뛰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정도 만에 뛰는 것 같아요? 세계 기록 42.195km 한 얼마 정도에 뛰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오, 2시간 10분대입니다 보통.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풀 나왔고 뭐 어바웃이 뭔 뜻인지는 니들이 다 알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blue whales are the largest animals is true. That 여기에 왜 are가 아닌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That this food has gone bad is certain. 그 다음에 she broke her leg. It's a pity. It's a pity는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에요? It's a pity. 이것은 확실하다. 사실이다. 찾아오세요. It's a pity가 뭔지. 불쌍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수진이네 엄마가 요리사라는 건 사실이다. 수진이 엄마가 언제 요리사한 게 언제 사실인지는 너무 뻔하고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언제 굶주리는 걸 언제 안다. 됐습니까? 굶주리다일까요? 굶주리는 중일까요? 굶주리는 중. 오케이. 자, 사람들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굶주리는 게 계속 이어져 온 사실입니까? 아니면 요즘의 경향입니까? 요즘의 경향. 그죠, 요즘의 경향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제 말고 그 시제를 써야 돼. 네. 알겠습니까? 네. 방금 사람이 굶주린다는 건 사실은 아니라 그랬어. 사실은 아니야. 사람들이, 아,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입니까? 오케이. 이걸 보고 일시적 경향이라 하죠. 이걸 일시적, temporary. 일시적 경향을 표현할 때는 그 시제를 써야만 합니다. 템포러리 팩트랍니다. 템포러리 팩트. 퍼머넌트 팩트가 아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명사절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이 책을 쭉 둘러봐도 형용사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도서관. 왜 형용사절에 대한 얘기는 없을까요? 어? 여기 보니까 지금 명사절 방금 끝났고 시간에 접속사 합니다. 여기 부사절이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네. 부사절이고요. 시간에 접속 계속해서 부사절이고요. 그다음 조건의 부사절이랍니다. 네. 조건의 부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또 당연히 부사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이것도 부사절입니다. 됐습니까? 이건 부사들이기보다는 뭐 이건 뭐 좀 다른데요. 그 다음에 이거 양보의 접속사 얘기했는데 이거 저 일본 놈들 번역책을 그대로 들고 왔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저 양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꾸 이러고 있어 머릿속에서. 그렇죠? 여기 앉으세요 이러고 있죠. 그거랑 아무 상관 없다고. 비록 뭐뭐한 일이 일어났지만 뭐뭐한다라는 거 but이랑 통하는 거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계속해서 뭐 상관 접속사도 형용사절은 아니고요. 접속사를 한다면서 명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는데 왜 형용사절은 왜 없을까? 이미 배웠기 때문에? 네. 자, 형용사절의 다른 이름이? 관계사절. 그래. 관계사 그렇죠. 관계사는 내용이 많단 말이야. 여기다가 형용사절을 설명하는 관계사절까지 끼워 넣으면 이 챕터가 얼마나 길어지겠어. 그러니까 걔는 따로 배운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든 절을 다 다루진 않습니다. 형용사절은 설명할 게 많아서 따로 빼서 관계사절이라는 표현으로 배웠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데 그렇죠? 어떤 단어가 오고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왜? 얘가 뭐고 접속사고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절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전치사와의 차이점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어떤 것만 오면 되죠. 오케이.
자, 일단은 이제 when,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합니다. when, 뭐뭐 할 때고요. while도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미 배웠어요. 뭐뭐 하는 동안.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while이 나올 때마다 내가 자꾸 무슨 그림 그렸는데? 자, 일단 while의 뜻이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뭐 하는 동안, 우리말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 뭐뭐 하는 동안이란 말을 넣어서 아무 말이나 만들어 보면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죠. 그렇죠? 뭐뭐 하는 동안 네가 잠자고 있는 동안 네 얼굴에 콧수염 그렸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접속사니까 분명히 주어 동사는 두번 나와. 근데 한 동작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 한 동작은 이런 느낌이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할때알 거고요. 그러면 as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 as가 결국 이렇게 해놨는데 as는 뭐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when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while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 이 when이나 when 또는 while로 바꿔 쓸수 있는 as를 보고 time의 as라 합니다. 시간의 as라고 얘기해요. as가 접속사로서 접속사 중에서 길이가 긴 편이에요? 짧은 편이에요? 그렇죠. 짧으니까 쓰기 좋네. 그렇죠? 그럼 얘한테 야, 너 짧고 쓰기 좋으니까 너이 뜻도 갖고 있고 저 애가 짧은데 이 뜻도 갖고 있고 저 뜻도 갖고 있고 이래서 짜증 나는 놈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when I arrived at the theater 누가 뭐 했을 때 I got at the theater에 arrived 했을 때 Lisa wasn't there. 리사는 거기에 그렇지, 없었다. 블랙핑크의 리사는 그 자리에 없었다. 뭐 자기 나라로 갔을 수도 있겠죠, 잠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극장에서 뭐 리사랑 같이 영화 보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다. 리사 또 분명히 뭐 행사 뛰고 오느라고 지각했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Mom made muffins while I was taking a shower. 엄마가 뭐 했대요? 머핀을 만들었다. While I was taking a shower. 내가 샤워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샤워하는 동작의 느낌이 이렇죠. 엄마가 머핀 만드셨다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물론 엄마도 이렇게 만들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순간 엄마가 무슨 뭐 머핀 알아 뚝딱 이렇게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근데 느낌이 뭐 하는 동안 뭐를 하셨네 이 느낌이야. 뭐 하는 동안 뭐 하셨네. 그러니까 뭐 하는 동안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요런 느낌. 됐습니까? 내가 샤워하는 동안 그다음에 엄마가 마법사일 수도 있죠 뭐. 됐습니까? 뚝딱 만들어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we waved goodbye to Fred as he drove away.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손 흔들면서 프레드에게 작별 인사했다. Wave goodbye to가 손 흔들며 작별 인사하답니다. 우리가 손 흔들며 프레드에게 작별 인사했다. As he drove away. 그가 뭐 하는 동안?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차 타고 부근 가는데 안녕!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as가 뭐 when의 의미, 느낌이죠. 뭐뭐 했을 때, 차 타고 떠날 때 우리가 안녕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as는 뭐의 느낌이다? when의 느낌이다. We waved goodbye to Fred when he drove away. 됐습니다. 오케이. 자, 아, 그 얘기는 하네요. 시간의 접속사가 있고 되게 짧게 설명해놓고 문제는 이 설명은 되게 짧은데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 됐습니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서 미래를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인데요. 저도 이제 뭐 중학교 때 이거를 뭐 여러분들 똑같이 뭐 하나도 안 바뀌냐 옛날에 나 배울 때나 니들 배울 때야 뭐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간의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서 미래를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 사용한다. 그래 알겠어. 그래 나 한글 다 뗐어. 다알뭐뭔 이해를 어떻게 되냐 선생님 이제 문법을 가르칠 때 수업을 할때 자꾸 뭐 하냐면 뭐 해요. 자꾸 끊어읽기를 하죠. 그렇죠? 끊어읽기를 시키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자,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쵸? 뭐,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뭐, 그녀는, 뭐,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뭐, 이런 거. 그쵸? 뭐,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언제 그녀가 춤을 추고 있었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뭐, 언제 춤추고 있었다? 만났을 때, 처음 봤을 때,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시간의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When. 그렇죠. 언제라는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보리장머리 없이 뭐 쓰지 마라? Will 쓰지 말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주어가 3인칭 단수면 그 동사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된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이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여기 있는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면 오케이. 그래서 끝나다가 be over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시험이 다음 주에 끝날 것이라는 뭐예요? The exam will be over next week겠죠. The exam이 시험이 끝날 거야. Will be over 언제? Next week. 다음 주에.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얘를 지금 뭐로 만들어놨냐? 이거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언제 그 시험이 다음 주에 끝난다 해서 끝난다 빼버리고 다트 떼버리고 끝날 때 무엇을 영화를 뭐 할 테다 볼 것이다. 그쵸? 그럼 난 볼 거야. I will watch. I will watch. 무엇을 무비를. 됐습니까? 찾아도 더럽게 못 치면서. 언제, when 해놓고 이제 끝날 것이다가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는 짓을 제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네. 아, 난 됐어.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끝날 것이다는 분명히 이거였는데 이게 자, 야 여러분들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요? When will you watch your movie죠? 네. 언제 영화 볼 건데? 그랬더니 그 시험이 다음 주에 끝날 때. 그러면 아 만약라면에 윌 넣지 말랬지? 이러면 됩니까 이게? 아니요. 그렇죠. 당연히 얘를 뭐 해줘야 했어? when the exam is over next week.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문법이 어디서 뵀는데? 만약라면에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라면에도. 근데 만약라면은 찾기가 좀 쉬워. if나 unless로 시작돼. 근데 시간의 부사들은 종류가 많아. when도 있고 while도 있고 as도 있고 until도 있고 after도 있고 before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끊어있게 자꾸 여러분들한테 뭐 해본 거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걸 계속한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해석해봤는데 분명히 자 분명히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틀린 문장은 해놓고요. 다음 중 틀린 문장 해놓고 뭐 이런 표시 있을 리 없죠. 없고요.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놔. 이래 놓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틀렸다라는 걸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으려면 어떤 일이 진행돼야 되냐. 일단 I will watch a movie when the exam will be over next week. 분명히 다음 주에 시험이 끝날 때 난 영화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그렇습니까? 끊어 있게 해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누가 뭐 할 거 내가 볼 건데 뭘 볼 거야? 영화를. 영화를. 뚝 봤더니 아 다음 주에 시험 끝날 때네. 네. 그쵸?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 되지? 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en will you watch your movie? 라고 물어봐야 되네.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래요? When will you watch your movie? 그 말이 곧 얘가 when에 대한 대답이다 라는 말이 곧 이 녀석이 뭐란 얘기고 시간의 부사들이란 말이고 어이구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이 여기 있네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애들이 나타나냐. 아 웬디에 미로만 안 된다. 그쵸? 자 웬디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웬디에 윌이 얼마든지 오는 걸 보여드리겠죠. 그쵸? 짜증납니까? 뭐 이런 거냐? 네. I know when she will come back. 그쵸? 네. 오케이, 끊어 있게 해볼까요? 안 내가 안 돼줘. 뭘 안 돼요? 영화 언제 돌아오는지.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know? 그렇죠? What do you know야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는 부사절이 아니란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when하고 이 when하고 똑같이 생겼지?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접속사랑. 근데 얘를 보고는 뭐라고 그러겠어? 얘는 의문사. 여러분들 몇 번째 배운 when이야? 두 번째. 그렇죠. 왜? 의문사를 두 번째 배웠다고? 번째. 첫 번째로 배웠죠. 두 번째. when이 여러분들 초딩들한테 내가 when은 무슨 뜻이니, why는 무슨 뜻이니 하고 가르친다니까? 네. 어? 걔들한테 내가 제일 먼저 이게 뭐뭐 할 때야! 이렇게 가르치겠어? when은 언제란 뜻이란다 얘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쵸? when은 쉬워 이렇게 속이죠. 그쵸? when 쉬운 거야 언제야 그러다 나중에 야 왜 이거 뜻만 있는 줄 알았어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when은 여러분이 이게 두 번째 배운 거죠. 뭐뭐 할 때 그랬습니까? 시험이 끝날 때.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까지 배웠냐? 세 번째까지 배웠죠. 지금부터 이거 시작하겠다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만 will이 못 들어가는 거야. 똑같이 생긴 when인데 관계부사 when 뒤에도 will이 들어갈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문사 when 뒤에도 이거 직접 모르면 내가 만약에 모르면 when will she come back이잖아. 당연히 언제 되돌아올 건데 when will she come back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경고를 하고 있냐? 제 경험에 의한 경고야. 자, 이렇게 그냥 이것만 딱 설명해. 이것만 딱 설명하고, 아, 저, 시간에 부사절에 뭐, 윌 들어가면 안 돼.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냐면, 아, 웬디에 윌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러더라니까? 그게 아니고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뭐하라? 어떤 문장이 나오면 자꾸 그거, 아, 귀찮아.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 자꾸 이런 문제를 틀리는 애들의 특징을 내가 머릿속을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들여다봤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귀찮아. 해석하기가 귀찮아. 그래서 게다가 막 영어 문장 다섯 개 딱 선택지 다섯 개 갖고 문장 길게 있으면 해석하기 귀찮아. 그러니까 자꾸 뭐 하냐면 무슨 수학 공식 풀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작 해석은 안 하면서 문제 어렵다 이러고 있다니까. 나는 문법을 물론 문법적 규칙도 중요하지만 은우 얘기하죠. 문법은 목표가 아니고 도구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 문법이 적용되는데 이 얘기할 때 이 문법을 써야 되고 그 문법에 이런 규칙은 좀 지켜줘라.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 왜 버리장머리씩 윌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무엇을 아니야. 분명히 얘기하지만. 됐습니까? 얘는 언제 볼 거냐. 근데 윌이 뻑뻑하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 얘기 나와 있고요. 뭐 check out the recipe는 아시죠? You make the cake. 그다음에 톰과 토니는 뭐 좀 톰 and Tony heard a loud cry. Becky goes shopping. She will buy gift for mom. Strange voice. Somebody broke the window. 샤이가 뭔지는 알죠? 그렇죠. 샤이의 반대말도 아야 이거. 됐습니까? 내가 짐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받지 않았다. 내가 언제 전화했을 때 언제 안 받았을까? 과거에 전화했을 때 과거에 받지 않았다. 그렇죠. 그가 공부하면서 가끔씩 음악을 듣는다. 언제 공부한? 그렇죠. 팩트죠. 됐습니까? 팩트에 맞는 시제를 써야 되겠죠. 그에 대한 사실이죠.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트가 제목이 뭐라고? 접속사. 접속사라고. 그렇죠? 관계사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뭐, 그러니까 접속사든 관계사든 누가 몇 번 등장해? 누가 뭐 한다가? 두 번 등장하죠. 물론 하나의 단은 떨어지죠. 내가 아프다, 나는 학교 안 갔다를 붙이면 그렇죠. 내가 아팠다에 다짜 떼버리고. 그렇죠. 그게 because가 붙는 거죠. because I was 이런 식으로. 어쨌든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옵니다. 그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오니까 내가 지금 접속사 파트다, 관계사 파트나 뭐 조심해라. 시제의 일치.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시제의 일치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했어.
그가 도둑이, 과거에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현재 알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일인 말, 이란 말입니다. 과거에 알수 있어, 없어? 없어요. 과거에 알 수도 있죠. 과거에 알고 있었다. 그가 과거에 도둑이었다고 과거에 알고 있었다도 말 되고, 그가 과거에 도둑이었다고 현재 알고 있다. 다 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게 맞춰주는 게 CJ일치라 이제 똑같이 맞춰주는 게 CJ일치가 아니네요. 참, 그리고 뭐 CJ일치란 얘기 나온 김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걸,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 놓은 책도 있냐면은 CJ일치의 예외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습니다. 뭐 그걸 예외라고 설명한 건 내가 보기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외라기보다는 그냥 뭐 버르장머리 없이 일러치 마라. 그 다음 시간에 접속사 남은 애들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before, after 다 이미 만나본 친구들이죠. 네, until이 뭐 뜻이에요?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until은 여기에 나와 있는 셋, 아, 네 녀석 다 공통점이 있네. 그렇죠? 앞에 나왔던 when, while, as는 as는 빼버리고 when 하고 while은 접속사로만 쓰일 수 있어. 그럼 뒤에 뭘 데리고 있어야지만 쓸모가 있다?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만 쓰인단 말이야. 하지만 얘들은 뭐도 되고, 뭐도 된다. 전치사도 된다. 됐습니까? 1970년부터 지금까지 이걸로 표현하죠. Since 1970. 이런 식으로. 내가 3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되죠. Since I was 뭐, 3. 됐습니까? 오케이. 뭐, until tomorrow. 이런 거 됩니다. 됐습니까? 내일까지. 되죠. Until you arrive here 도 됩니다. 네가 여기 도착할 때까지 I will wait here.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됐습니다. 오케이. 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뭐 일단 before는 우리가 전에라고 한데 뭐 이렇게 어떤 덩어리적 전에라고 했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여기 해. 근데 이렇게 전에 만들고요. after는 이렇게 후에겠죠. 이후에. 그 다음에 until, 뭐, 일단 뭐, 문장들을 보면 되겠네요. until 할 때까지 since가 뭐뭐 한 이후로란 뜻도 있는데, since가 좀 있다가 다른 포커스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누구랑 같이 등장할까요? because랑 since가 같이 등장할 예정이죠. since가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그때, 뭐 이거 굳이 적을 필요가 있나? since, 그럼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다 이런 거 쓰시고요. 근데 그때 또 옆에 한놈더 있을 걸 짧은 놈. 그렇죠. 그러니까 since, because, as가 전부 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as는 아까 시간에 when이나 while도 된다 했죠.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때 as를 보고는 reason의 as라 합니다. time의 as가 있고 reason의 as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하는 가지 너는 매너에 애즈 방법에 방식에 누구누구처럼 그세 가지 애즈가 있습니다. 애즈 짧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 적으래요. 접속사 없이 짧으니까. 자, 일단 이 since는 여러분들 뭐할때 배웠냐면 무슨 시제 할때 배웠죠. 그쵸? 그리고 얘는 물론 크게 봤을 때는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그쵸?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었죠. until은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until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얘들은 그냥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러니까 until when will you wait here?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야? 맞습니까? 근데 until이 앞에 있으면 좀 어색하니까 when will you wait here until? 그러니까 크게는 다 when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John worked in a bookstore. John이 서점에 일했대죠. Before she became a teacher. 그녀가 뭐 하기 전에? 되기 전에. 그럼 선생님 되고 나서 서점에서 일한 거야? 서점에서 일하고 나서 선생님 된 거야? 그렇죠. 이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는 사실은 만나봤잖아. 그렇죠? 뭐 여기다가 before 쓸지 생각보다 헷갈린다 했어. 그게 헷갈리면 제발 이렇게 그림 그려 생각하세요. 여기 현재가 있어. 그러면 현재랑 가까운 미래는 쌤이 됨.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 했음? 서점에서 일함. 이 말이죠. 조언이 서점에서 일했다. 서점에서 일했대. 뭐 하기 전에 선생님 되기 전에 내 비포 그림 이렇게 그렸잖아.
됐습니까? 쌤 되기 전에 서점에서 알바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것도 과거고 이것도 과거인데 이게 더 과거니까. 그렇죠? 그럼 어디다가 뭐 하는 게 원칙이다? 조한 had worked in a bookstore before she became a teacher. 얘는 그냥 과거고 얘는 이게 한 단계 더 과거라며. 그럼 더 과거로 미뤄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과거 완료. 이게 원칙이라 했어요. 됐습니까? 자, 이거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중3 때 배울 거거든요. 과거 완료. 근데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떼버리면 되겠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되었다인데 접속사가 의미에 영향을 끼치는 건 절대로 영어에서는 앞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뒤에 말의 뜻을 바꿉니다. 선생님 되었다죠. 이거 없어. 비포가 없으면 선생님 되었다인데 그 앞에 비포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되기 전에 했다. 그럼 선생님이 되기 전에 했다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은 문장을 after를 쓰면 She became a teacher. 여기다가 after 넣으면 뭐한 다음에 일한 다음에 선생님이 되었다. 여기 없어졌죠 접속사가. 그러니까 다가 유지되고 이 부분이 뭘로 바뀐 거다? 주절로 바뀐 거예요. 주절 종속적 개념도 얘기하면 접속사가 붙어서 뜻이 바뀌는 부분을 보고 종이라 그럽니다. 종속절. 그리고 이 부분이 뭐다? 주절이고요.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의 위치는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된다? Before she became a teacher, Joan worked in a bookst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en did she work in a bookstore? 언제 일했니? 선생님 된 다음에 일했습니까? 되기 전에 일했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when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 곧 이게 시간의 부사절이고 시간의 접속사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use this computer after I finish this paper.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서류 작업 끝냈어? 아직 안 끝냈어?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냈죠? 끝내야 될거 언제 일이야? 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절대로. 됐습니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허락하는 표현이죠. 너이 컴퓨터 써도 돼. You can use this computer. 언제 내가 그렇죠? I finish this paper 했을 때. 됐습니까? 한 다음에 써도 돼. 됐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쭉 그려보면 여기 현재가 있고요. 뭐 한다와 뭐 한다, finish 한다를 여기다 그렸어. 그러면 사용한다라는 말은 여기다가 그릴까? 여기다가 1번에다 그릴까? 2번에다 그릴까? 2번. 그렇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끝낸 다음에 그렇죠 사용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럼 현재가 여기 있는데 피니시 할 시점이 여기 있는데 피니시 할 일은 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미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거니까 그렇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허락받는 표현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n can I use this computer? 언제 쓸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will로 만든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중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리고요. 저도 무지하게 틀렸던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책을 보고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런 있다고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 몰랐지만 여러분들은 끊어읽기 해야 된다 문장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ill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A baby cried until his mom came back.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머시메가 울었대죠. 애기 머시메가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울었답니까? 올라올 때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가 올 때까지 그 애는 울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고요. until의 느낌은 뭐냐? 자, 뭐 했다부터 하면 울었다를 써봅시다. 울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돌아왔다는 어디다가 그릴까?
여기다가 돌아왔다. 그렇죠? 돌아왔는데도 계속 울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자 색깔을 좀 달리 해야 될까요? 울었다를 이렇게 했다. 울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뭐 했다? 돌아왔다. 자, 그러니까 until의 느낌은 한 동작이 계속 하다가 어떤 시점에 뭐 했다? 됐습니까? 여기 조금 더 울었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이 울었다는 동작이 조금 요만큼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애가 우는 걸 봤겠다, 못 봤겠다? 못 봤겠다. 봤겠죠. 됐습니까? until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느낌, 언틸의 느낌은 무슨 동작이 쭉 했단 말이야. 이러면 여러분들 이런 그림 자꾸 현재 완료 떠오르는데 현재 완료 쓸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됐습니까? 뺑뺑뺑 울고 있었다. 엄마가 오니까 엄마 얼굴 보고 그제서야 뭐 했다? 그쳤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울었다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엄마가 왔다를 이렇게 해놨어. 그렇죠? 그러면 울었다는 여기보다 더 왼쪽에 있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해주는 게 원칙이다? 그쵸. Oh, baby boy had cried until his mom came back.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그렇다면 이건 원칙을 안 지킨 틀린 문장 아닙니까? 자, 선후 관계가 명확하죠? 울고 나서 왔어, 오고 나서 울었어. 그쵸, 오고 나서 울면 재밌겠다. 우리 엄마 못생겼어! 막 이러면서 얼굴 보고 와. 그런 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해. 굳이 이렇게 막 정확하게 엄밀하게 뭐가 더 과거고 뭐가 덜 과거다. 현재랑 가까운 거할 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할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헤드, 원래 원칙대로 하면 여기다 헤드를 넣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비포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다가 명확해. 뭐 하고 나서 뭐 했다.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열심히 서점에 손님이 없어갖고 서점에서 그냥 뭐책 보면서 공부하면서 임용고시 준비해가지고 선생님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 선후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전혀 상관없을 때도 있다. 그 since네요. since 나오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보이네요. since 뒤에는 그럼 무슨 시제겠어? 그쵸? 여기 있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since 대신에 when he ate some sushi 하면 먹었을 때 하고 그냥 과거 어떤 순간 자 when 말고 since 말고 when일 때야 먹었을 때 하고 콕 찍고 치워 근데 여기에 since he ate some sushi 했으니까 어디까지 끌고 왔다? 현재까지 끌고 왔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Andy has been sick Andy가 어떤 상태를 쭉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좋은 상태가 아니네요. 그렇죠. 계속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픈 시점이 언제지만 과거지만 언제까지 아프다? 지금도 아프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뭐한 이유로 그가 since he ate some sushi. 그렇습니까? sushi는 뭐그 초밥이죠. 초밥. 초밥을 좀 그러니까 초밥 먹었던 시점이 여기 있는 거야. 초밥 먹었던 시점. 됐습니까? 먹었던 시점은 여기 있는데 when 했으면 이러고 치웠는데 이게 when이 아니고 since가 붙었으니까 뭐한 이후로 지금까지 먹은 이후로 지금까지 먹었던 건 이렇게야 먹었던 건 먹었다는 이거지만 since가 붙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은 이렇게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since Andy ate some sushi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많이 했듯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How long has Andy 그렇죠. How long has Andy been sick?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Andy가 아팠나요? Since he ate some sushi. Since sushi를 좀 먹은 이후로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 거예요? 뭐요? Until his mom came back.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거예요? When a baby, when did a baby boy cry until? 그렇죠. Until when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Until when did a baby boy cried가 아니죠. Until when did a baby boy cry? Until when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 Until when
미안합니다. 때리지 마시고요. 메이커 초이스가 뭘까? 메이커 초이스. 메이커 초이스. 컴백하다. 그럼 메이커 디시전하고 똑같죠? 네. 디시전은 뭐의 무슨 형? 디사이드의 명사형. 그렇죠. 그러면 초이스의 동사형은 뭘까? 그렇지, 추즈지. 추즈의 3단 변신은? 그렇죠. 선생님 참 끈질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You should wash your hands 어쩌고 저쩌고 Rachel has been interested in stairs 어쩌고 저쩌고 I'm going to clean the house 어쩌고 저쩌고 게스트 반대말 뭐죠? 게스트 반대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H로 시작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 게스트가 손님인 건 알죠? 네. 나는 다섯 살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아이고, 무슨 다섯 살 때부터 영어를 하냐? 한글이나 열심히 하지. 뭐, 그, 잠깐 뭐, 곁다리 얘기하면, 뭐, 이, 코로나 기간이 교육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 뭐가 있냐면,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 코로나하고 교육 격차, 교육 격차가 일단 뭐죠? 뭐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해지고, 못하는 애들은 더 못해지는 게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빈부 격차처럼. 그럼 코로나하고 교육 격차의 심화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안 하는 애들과 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이제 교육 산업으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도 그렇고 뭐 중학생도 그렇고요. 뭐 치맛바람 센 동네는 뭐 하여튼 이런 치맛바람 센 동네에는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이 시간이 많죠. 네. 그렇죠. 특히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율학습을 안 합니다. 그렇죠? 뭐 하기도 하는데 뭐 안 하고 싶으면 되도록이면 학교에 안 놔두고 되도록 집에 보내는 게 지금 요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애들이 집에 있으면 치맛바람 센 아줌마들은 애들이 집에 있는 거를 가만 그래서 이제 돈은 있고 집에 돈은 있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하냐? 뭘 갖다 붙이냐면 막 과외를 갖다 붙여요. 과외. 과외까지 못 붙이면 뭐 어쨌든 학원 뺑뺑이를 돌립니다. 학원 뺑뺑이 학원 뺑뺑이 돌면 이제 뭐 우리 학원은 그런 경향이 별로 없지만 대부분의 학원은 뭐를 엄청나게 시키냐면 그렇죠 선행을 엄청나게 시키죠. 내가 왜 선행을 안 시키냐? 나도 선행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선행을 하죠. 근데 내가 해봤자 선행은 한 학기 선행 정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선행을 나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냐 하면 선행이 맞으면 대박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결국은 이거를 무슨 피라미드처럼 만들고 있어 교육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한테는 대박이란 말이야 선행하는 게. 수많은 애들이 학원에 뭐 많이 뭐 좀 도구라 같은데 뭐 한 반에 애들 많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 애들이 다 선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이 다 따라가고 있나? 아니죠. 그러면 학원에서 선전할 때는. 이 밑에서 선행을 못 따라가서 처진 애들 가지고 선전 안 하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몇 점 받았대 이거 가지고 선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선행이 맞는 애들한테는 정말 대박이고 와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하다 해요. 근데 그 자랑할 애들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되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응? 선행은 사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니들한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뭔지 알려고 그러면 일단 뭐 이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뭐고 이런 것도 일단 뭐 삼각형이 뭔지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삼각형이 뭔지 모르는 애한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막 선행시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 뭐 인보이스란 단어가 있어. 인보이스. 인보이스란 단어가 있는데 이게 송장이란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그 영어도 선행 보면 이제 고등학교 어휘를 막 줘. 막 애들한테 뭐 초등학생들한테 막 외우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보이스 해놓고 뜻이 송장이라고 돼 있으면 애들이 전부 뭐 생각하느냐? 송장 생각, 송장. 죽은 시체 생각한다니까? 근데 인보이스는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한테 뭘 보냈으니까 그걸 보냈다는 증명서가 있어. 우체국 가면 맞는 거야. 송장. 정확한 발음은. 근데 한글로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인보이스 보고 죽은 시체인 줄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송장이 뭔지 개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송장이란 개념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고 영수증 같은 건데 영수증은 아니고 영수증은 내가 뭐 물건을 구입했다는 증명서인 거고 송장은 내가 뭐를 보냈다는 증명서야. 내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보냈다는 증명서를 송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송장이 뭔지를 모르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송장이 왜 있어야 되는지 송장이 없어졌을 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설명하면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슨 걸, 뭘 설명하면 알아듣는 나이가 있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못 알아듣는 때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뭐 뇌과학에 대한 뭐 글 뭐 이런 것들 뭐 좀 어려운 것들 막 보여주면 이게 뭔 소리 뭔지 모르겠다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막 한글로 분명히 다 해석이 한글로 다 돼 있어. 한글로 한글로 해석이 다 돼 있는데 그걸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한테 선행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쵸? 물론 준비는 해야 됩니다.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이제 고등부 수업을 하다 보면 제일 이제 고등부인데 애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이 어떤 유형이냐 아까 얘기했던 한글로 써놨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친구들이야. 걔들은 어떠냐? 되게 열심히 해서 단어도 열심히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문법도 막 열심히 하고 문법 규칙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어도 열심히 하고 문법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럽니다. 해석도 심지어 해석도 잘 해요. 해석을 잘하는데 해석한 걸 모아놨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아까 내가 지금 이제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런 설명으로 하냐면 어떤 내가 문장을 하나 봤어. 무슨 문장이었어? 어? 지나친 선행은. 그러니까 이 나이에 5살이면 열심히 뭘 공부해야 하냐? 우리말을 열심히 익혀야 될 나이에 한참. 알겠습니까? 뭐 배치장도 뭐 맞들면 낫다가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지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가 뭐를 얘기하는 건지 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가 뭐 얘기해요? 자식이 많으면 항상 뭔가 누군가 골치를 썩이는 녀석이 있다. 열 손가락 깨보러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거예요. 다 좋다. 그렇죠.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을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보통 이제 자식들한테 쓰는 거죠. 어느 자식 하나 암기한 자식 없다. 열 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좀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자, 쌤한테 보내기 전에 그 소리를 한 번 더 모아라. 쌤한테 언제 보내기 전에? 쌤한테 나중에 보내기 전에. 미래에 보내기 전에. 언제 살펴봐라? 현재 또는 미래에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너는 5kg 줄일 때까지 계속 있는 거. 네가 언제 5kg 줄일 때까지? 미래의 5kg 줄일 때까지. 그쵸. 오케이. 세희가 보이고요. 네.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오케이. 그가 떠나기 전에 가방을 꾸렸다. 그가 언제 떠나기 전에? 미래의 그가 언제 가방 꾸렸다? 과거에. 그쵸. 과거에 떠나기 전에 과거에 가방 꾸린 거죠. 됐습니까? 전체를 봤더니 물론 그가 떠나기 전에만 보면 미래에 떠나기 전에 일 수도 있어. 근데 뒤에 봤더니 자, 뭘 무슨 절을 봤더니 주절을 봤더니
떠나기 전에라는 종속절은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네. 됐습니까? 케빈은 버스가 올 때까지, 그러면 참, 떠나고 나서 가방풀이, 말도, 한글로 하면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좀 영어로 하라 그러면 막 헷갈립니다. 그렇죠? 떠나기 전에 가방풀인 거야. 가방풀이기 전에 떠난 거야. 떠나기 전에 가방풀인 거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걸 영어로 할 때 왜 이렇게 헷갈릴까? 됐습니까? 네, 케빈은 버스가 올 때까지 그 책을 읽었다. 그 책을 읽었다가 주절이고 무슨 시제니까? 과거니까 시제. 버스가 언제 올 때까지? 과거에 올 때까지 과거에 읽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읽고 나서 버스 온 거야? 오고 나서 읽은 거야? 읽고 나서 버스 온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생각하란 말입니다. 접속사 파트에선.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시간에 부서드렸습니다. 전부 다 버르장머리 없이 밀러치 마라고요. 계속해서 버르장머리 없이 밀러치 마라가 이어지네요. if는 무슨 라면이고? 마냥 라면이고, unless는 자매품? 아니라면. 그러니까 둘 다 라면이죠. 됐습니까? if 마냥 라면, unless 마냥 아니라면. unless는 if not 이라 했고요. unless 조심해라. unless you go가 뭔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마냥 가지 않는다. 그렇죠. not이 안 보이지만, 않는다면이라고 해야 돼. 네. 자, 내 안에 not 있다 시리즈라 했어. 네. I have little money. 나는 적은 돈이 있다. 난 돈이 거의 없다라니까. 낯 있게 해석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낯 있게 이거 이상하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NOT 있게. 됐습니까? So if you walk fast, you will catch the bus. 만약 네가 뭐 한다면? 빠르게 걷는다면? 너는 뭐 할 거다? 너는 버스를 잡을 수 있다. 오케이. 같은 표현. 아. Walk fast and you will catch the bus. 눈치챘네요. 그래서 빨리 걸어가라. Walk fast. 그러면 and you can, you will catch the bus. 하고 똑같죠. 빠르게 좀 걸으세요. 그래서 명령은 플러스 and죠. 그러니까. Okay. If you walk fast, you will catch the bus. Walk fast and you will catch the bus. 어떤 표현이고요. 그래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행동을 한다면 현재 합니까? 미래 합니까? 미래. 미래 하죠. 명령을 미래.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서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마라. 밀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unless you may get sick unless you take some rest you may get sick 너는 아플지도 모른다 그렇죠 추측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넌 아플 수도 있어 unless you take some rest 네가 약간의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만약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플 수도 있어 됐습니까? So you may get sick if you don't take some rest 됐습니까? 그럼 이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네. 좀 쉬어라. Take a rest. Take some rest. Take some rest. 그 다음에는 그러면이냐, 그러지 않는다면이야. 그러면. 그러지 않는다면 you may get sick. 그쵸? 야, 같은 표현이 뭐다? Take some rest or you may get sick. 됐습니까? Or you may get sick 좀 쉬어 안 그러면 아플 수도 있어 됐습니까? 네 점심 차리시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겁니다 조건의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서란 얘기는 여기에 문장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했어 if it is called tomorrow 이 안에서란 말입니다 어 선생님 tomorrow가 있는데 여기 will이 없어 이상합니다 와 진정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will be called 하면 절대로 안 되고 is를 써야 된다. If it is called tomorrow, I will wear my new coat. 아우 코트 샀는데 잘 됐다. 입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lie가 알죠? 네. 뭐 얘기할지? 네. 뭐 하다랑 뭐 하다? 거짓말 하다랑 묻다.
그쵸. 눕다 이때 3단 변신? 라인. 오케이. 눕다인데? 라이, 레이, 레인. 이게 눕다 할 때 3단 변신이라 했어. 거짓말 하다 할 때 3단 변신은 규칙이야. 라이, 레이, 레인. 눕다. 그러면서 여기서 설명 안 끝나고 이제 레이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주나. 레이는 뭐 하다? 눕히다. 또는 눕히다 이상하니까 놓다. 이제 3단 변신은 레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최근에 했던 얘기 해볼까? 오케이. 라이하고, 녹다의 라이하고, 노타의 레이 중에서 타동사인 것은? 뭐라고요? 타동사인 것은? 그니까, 노타랑 노타라? 노타? 아, 노타. 그쵸. 얘가 타동사죠. 무엇, 무엇을 노타. 얘는 타동사. 라인은 누가 눕다죠. 그러니까 얘는 뭐 자동사. 됐습니까? 이런 용어들도 이제 오늘 뭐 고1이 얼마 안 남았어요. 됐습니까? 되게 좋아하네. 앤니 오늘 시험 잘 쳤답니까? 대박했다면서 막 들어오는데요. 맞나? 어? 대박했어! 막 이러는 거야? 그거를 50점을 맞을 거라면서 오케이. 그래서 you want those pictures, you were free, you speak more loudly.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그다음에 can have them. We could go to the concert together if 저쪽 throw away가 뭐예요? Throw away 버리다. Throw는 던지다. 던지다도 되고 throw a party는 파티하다. 파티를 열다. 그렇습니까? 던지다라고 하는 생각하면 안 돼요. If you are full, we can have lunch together. Unless I see you tonight, I will call you tomorrow. 어쩌고. Okay. 네가 언제 돈이 필요하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빌려줄 수가 있다. 오케이. 랜드가 무슨 뜻이에요? 랜드가 빌려주다. 그렇죠. 빌려주다. 뭔 얘기 하려 눈치챘네. 빌리다가 뭔지는 알죠? 네. 그렇죠. 써오면 되겠네. 알면 반대말. 오케이. 내가 바쁘지 않으면 너를 볼게를 unless 쓰랍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왜 이렇게 좋아? 좀 더 아, 규현이 막 지금 화난 표정인데 수업 빨리 마쳤다고? 오해네요. 오해입니까? 여기까지 됐습니다.